안녕하세요. 김범우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오늘은 고구마를 심기 전에 고구마 밭에 비료와 거름을 주는 영상을 찍을 겁니다. 비료를 일일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저기 보이는 비료 부대를 트랙터 뒤 비료를 자동으로 살포해주는 그 통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사람 손으로 일일이 줬는데 지금은 저렇게 기계로 하니까 너무 쉽죠? 저기 보이는 해모왕. 저건 일종의 거름 같은 건데요. 냄새는 소똥 비슷한 냄새가 나요. 아주 고약하죠.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날수록 땅에는 아주 좋답니다. 저런 걸 뿌려줘야지 아주 맛있는 고구마가 자라게 돼요. 제가 아까 분홍, 저 해무왕 냄새가 아주 고약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 아들은 저 냄새가 좋다고 하네요. 아유, 어때 냄새? 냄새가 어때? 냄새가 좋아? 그게 좋아? 아빠는 이상한데 냄새가. 만지면 안돼 손으로. 이건 비료라. 이거? 이걸 저 차에다 실으는 거지 뒤에다. 그러면 저 자동차가 뿌려줘 이 비료를 밭에 뿌려줘 이걸 밭에 뿌리면은 밭이 더 건강해져 가지고 농작물이 더 건강하게 자라 고구마가. 인제라 삼촌 찍어줘. 어디 갔다? 삼촌 오고 있어? 잘 오고 있어? 엄청 잘 오고 있어? 1톤 포토트럭 후진기어 넣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년 전에 1톤 이거 포토트럭을 배워 운전면허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후진은 이거 2단 기어 있는 쪽이 후진이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후진기어 넣는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래 있는 거를 쑥 올려서 R 보이죠? 여기 R 이쪽 위치로, 예전으로 말하면 1단이죠. 1단 쪽으로 넣어야지 이게 후진이 돼요. 처음에 후진하려고 이걸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후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몰라가지고 검색해서 알아봤는데, 밑에서 위로 올리고 이렇게 넣으면 후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걸 올리지 않고 왼쪽 1단 쪽을 넣으면 1단이 들어가고. 신기하죠? 지금은 차에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등만 놓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올리고. 혹시 1톤 트럭을 운전하실 경우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